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갑니다. Executed by community of God. 느헤미야가 도전했을 때 귀족들과 돈을 빌려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들이 이제 이해한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성벽을 재건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다. 여러분 복음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 가는 것, 그거는 복음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공동체 아담과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가든에서 살아가는데 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망가졌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회복이 됩니다. 가든이 City of God으로 회복이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개인적인 구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어디에서 이뤄가는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약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요, 서약의 공동체가 딱 두 군데예요. 어디 어디일까요? 가족과 교회예요. 여러분 부부가요 서약을 맺습니다. 커버넌트를 맺어요. 직장에 가면요 절대로 커버넌트 맺지 않아요. 컨트랙트를 사인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커버넌트를 맺어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는 커버넌트를 맺죠. 내가 손해보더라도 당신을 사랑하겠다라고 커버넌트를 맺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약하는 거 조심하세요. 쉽게 하지 마세요.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너무나도 이 서약을 가볍게 생각하고 맺습니다. 가정이요, 가볍게 커버넌트를 하고요, 교회가 너무 가볍게 커버넌트를 합니다. 정말 기도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서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 가운데 경외와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초대교회를 보면 성령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통용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 공산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나누고 섬기고. 교회는요, 하나님의 동산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그것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끼리 실현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는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성벽의 재건이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맛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